내 이름은 권서연. 나이는 18살. 나에게 3개월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승환아,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카페 구석자리에 앉는 거야? 잠깐 쪽으로 앉으면 좋을 텐데. 아, 정말 몰라서 그래? 다른 자리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거 볼 수도 있잖아. 누가 불편하면 이제 비밀 연애 끝내고 공개 연애 하면 안 될까? 뭐? 비밀 연애를 끝내자고? 약속한 거 까먹었어? 아니, 기억하고 있어. 아, 뭐야? 왜 불렀어? 저기 승환아,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뭐니? 네가 나를? 응. 엄승환 많이 죽었네. 그 꼭 사귀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너 돈은 맞냐? 어? 비밀 연애로 데이트 비용 내 용돈 챙겨주면 사귀어줄게. 내가 승환이랑 연애를? 좋아. 근데 뭐 공개 연애를 하자고? 내가 미쳤냐? 너도 비밀 연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안해. 에휴. 요즘 장원영 누나, 카리나 누나 그리고 아이돌 누나들 다 이렇게 일신이지? 그 반면에 내 여친은... 아, 짜증나. 어? 왜 그래? 난 진짜 똑똑해. 야, 너 공개 연애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공개 연애 해줄게. 그 대신 그 전에 내가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정말이야?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일단 이 디저트 먹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야! 너 살 빼라고. 공개 연애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좀 해. 너랑 공개 연애하면 애들이 돼지랑 사귄다고 놀릴 거 아니야. 눈치 없어? 알았어. 다이어트 할게. 쓰레기네. 승환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살 빠지고 있는 거 맞아? 네 몸을 봐! 배만 두룩두룩 살만 쪄가지고 어제 피자 몇 판 먹었어! 너 세포밖에 안 먹어. 엎드려 뻗쳐! 운동해서 살 안 뺄 거야? 공개 연애 안 할 거냐고! 엎드려 뻗쳐!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누울 때 꿀, 일어날 때 꿀 외치면서 10회 반복 시작. 꿀, 꿀, 꿀. 이제야 좀 꿀. 돼지 같구만. 이 멧돼지야. 꿀. 빨리 안 해. 더 빨리. 내 거 살 빠지겠어. 여기가 승환이 방? 남자친구의 방에 들어오다니. 몰라 몰라. 아이, 뭐 몰라 몰라 그러고 있어. 시끄럽게. 승환아, 우리 그럼 이제 나 살 뺐으니까 공개 연애 하는 거야? 아, 그거 두고 보고. 아, 저기 화장실에 옷 갖다 놨으니까 갈아입어봐. 아이, 아이돌이 입는 옷인데 이제 너도 살 뺐으니까 옷이 들어가겠지. 빨리 가서 옷 입어봐. 응. 어때? 아이씨. 야! 때려쳐.
다시 옷, 어? 네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 아, 살 좀 빼고 얼굴도 좀 제법 반반하게 해줬길래 아니, 괜찮나 싶었더만 이제 보니까 아이돌 느낌이 하나도 없는 흔한 스타일이었잖아. 완전 훈련해. 아니 뭐해, 빨리 옷 갈아입어. 알았어. 아이 문 빨리 닫아. 나는 복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스피노였네. 점점 지친다. 아 일단 아 얘 코 지금 너무 평범한데 좀 높여주시고요. 아 눈도 쌍꺼풀이나 밑트임 앞트임 좀 더 크게 다 해주세요. 그리고 입모양도 아 그 뭔가 그 뽀뽀를 부르는 그 입술처럼 쭈그리게 한마디로 방금 데뷔한 아이돌처럼 아이돌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흠, 본인 의사가 중요한데 고세현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정말 하실 건가요? 아 얘 지금 좋다니까요? 아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지금 충분히 성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쁘신데요. 아 저기요, 아 나는 아이돌 같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니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일단 본인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잠시 밖에서 대기해보실래요? 아 야 우서야 무조건 한다고 해. 알겠지? 안 하고 나오기만 해봐. 정말 하고 싶으세요? 근데 네. 무엇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맡길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굉장히 예쁘시기 때문에 성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할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심되면 다시 찾아오시죠. 그땐 본인 의사로 성형을 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승환아, 나 못할 것 같... 어? 아, 간호사모아, 아, 남친이랑 헤어지고 저는 어때요? 안 돼요. 아이 누나, 아이 근데 누나 아이돌 왔기도 하고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저같이 강아지 같은 연아, 연아 동생은 어때요? 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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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환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껏 쳐놓았는데 처음엔 날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날 좋아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해. 야, 안 한다고? 그게... 아, 넌 나랑 만나기 싫어? 아니... 나 아이돌 같은 여자 아니면 안 만난다고! 들어서 다시 한다고 해! 알겠어? 내일까지 견적서 안 받아오면? 짜증 이뻐! 어? 아이, 괜찮아요? 당신은 아이돌 마리나? 팬이에요. 아, 고마워요. 근데 왜 울고 있어요? 그게... 이러쿵저러쿵 그런 일이! 충분히 예쁜데 무슨 말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매니저! 당장 이분을 보시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메이크업샵으로 출발해요! 네, 다시죠. 네? 내가 최고로 만들어줄게요. 아, 성형 안 한다고 난리야? 네. 새 아이폰 뜯어낼 때까지만 살겠다. 어? 뭐야? 애들이 왜 몰려있지? 야 뭐해? 네. 야 승환아, 나 진짜 그 돼지 고세현이랑 사귀냐? 아니 진짜 대박 웃기다. 네가 무슨 돼지랑 사귀냐? 야 누가 그래?
비도 쪽팔린 건 알아보냐? 학교에서 본 쪽냐씨 임마. 비위도 좋아. 어떻게 그 코소연이랑 뭐 피밀려니? 팡! 개웃겨. 다들 승은이랑 내 얘기하고 있나 보네? 뭐야? 고효연? 뭐야? 초녀야 완전히 뻘뚱지? 넌 다녀탄 거냐? 엄청 예뻐. 여신이다. 여신이다. 어? 뭐야? 오늘 좀 달라 보이네? 이쁘잖아? 소연이가. 어. 얘들아! 내 여친이야! 지금까지 어? 비밀 연애 했었어! 어? 이제부터 공개 연애 할 거야! 엄승환, 우리 헤어져. 나 이제 너랑 안 사귈 거야. 실력 써. 뭐? 어? 지금 뭐 있냐? 어? 너 그냥 어? 때려 말아. 어? 이걸 확 그냥 어? 야, 누가 너 지금 그렇게 만들어줬어? 어? 나야 나. 어? 근데 날 버리겠다고? 어? 네가 뭔데? 어? 때려버린다 그냥? 어? 어? 어떻게 해줘 이걸 그냥 때려 말아. 어? 때린다? 아, 잊지 마지 그래. 어머, 뭐야?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너? 너도 서영 시켜줘? 아, 그때 걔네 걔. 커피숍에서 시끄럽게 굴던 애 맞지? 그때도 말하는 게 더럽더라니. 어? 우와, 인 많이 달라졌네. 완전 이쁘다. 야, 네가 뭔데 쪼들어? 죽고 싶어? 아니, 이게... 어, 때리게! 어, 때리게! 때리게! 고소연이라고 했나? 괜찮아? 아, 네. 이분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혼남성진 선배. 아, 그럼 됐고. 아, 저런 쓰레기통 채로 다시 만나지 말고. 그냥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말이 길었네. 그냥 난 간다. 뭐야 뭐야. 대박사건 대박사건. 승환아 너 개추하다. 승환아 내가 미안해. 너처럼 아이돌 여신님처럼 생긴 애를 못 알아.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내가 이렇게 상상할게. 내가 이렇게 상상할게. 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 화장하고 옷 이쁘게 입으니까 진짜 아이돌 같더라. 제발 나 그러지 마. 어? 아, 사귀는 건 싫고. 아,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할게. 그럼 남자 아이돌처럼 춤도 연습하고 운동도 좀 하고 얼굴도 좀 바꾸고. 그래도 나 정도면 잘 닮은 스타일 아닌가? 뭐? 네가 무슨 남자 아이돌 스타일이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해. 제발 소연아. 아, 진짜 어이없어. 허리 비켜. 와, 그 엄승환이 까였대요. 그러게 지지게 무슨 소연이 남친. 아하, 개웃기다. 오크가 무슨 우리 학교 아이돌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고소연 완전 아이돌 같던데. 이러다 진짜 아이돌로 데뷔하는 거 아님? 아! 너 이제 조용히 안 해? 아! 오크가 절규한다! 개웃겨! 엄승환이 고소연한테 아이돌 스타일처럼 되라고 강요 엄청 했다며? 이 쓰레기 소스! 아! 꿀좋! 하! 쓰레기 나랑 연애해볼래? 잘해줄 수 있는데. 그치만
선배는 잘 모르시잖아요. 선배도 제 외모만 보고 지금 고백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 너 항상 익녀동에 있는 카페 가잖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갈 때마다 네가 보이더라고. 사실 너한테 그때부터 계속 마주치니 호감이 있었거든. 근데 그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랑 있길래 포기하고 있었는데 난 너가 어떻게 생겼든 애초에 상관이 없어. 선배, 다시 한번 말할게. 나랑 사귈래? 좋아요. 끝. 사부로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자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